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2023년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는 좋은 시기죠. 만약 세웠던 계획들이 잘 실천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만약 아직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건강과 휴식을 돌보며 내면을 밝히며 힘을 얻는 자기관리에 더 힘써 보세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남은 2023년을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전 속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이 말씀은 천지 1월의 궁극 목적이 인간의 성숙에 있으며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천지 1월도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이상을 실현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지인, 지극한 인간입니다. 지인은 바로 인류 문화의 뿌리를 되찾고 내면의 삼신의 빛을 채워가는 여러분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에 최근 6월 말 10여일간 계속된 폭우로 45개 강과 하천이 범람하면서 4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남부 지역에 열흘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찔한 땅 꺼짐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지반 치마를 살피던 주민이 폭삭 꺼진 땅에 빨려 들어갔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산시성에선 수십 미터 높이의 송신탑이 강풍에 엿가락처럼 꺾여버렸고 건물을 덮고 있던 철제 지붕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박, 폭풍우까지 몰아쳐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한편 북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가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식량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중국 북부 내륙은 이달 중순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으로 남한 면적 3분의 1 크기의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20만 명과 가축 76만 마리가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가 하루하루 커지면서 올해 중국 식량 생산 목표치인 6억 5천만 톤 달성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을 통해 러시아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였던 프리고진의 반란에 수도 모스크바까지 위협받으면서 종이 호랑이 러시아 아니냐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3일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공개 비난하며 쿠데타를 암시했을 때만 해도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았습니다. 용병 그룹이 아무리 강해도 세계 2위 군사 강국의 정규군을 상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돈우의 군사령부를 순식간에 접수했고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보로네시주를 거쳐 약 350km 떨어진 리페츠크주까지 진격, 단 하루 만에 약 1000km를 쾌속 진군했습니다. 진격 병력은 5천에서 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파죽지세는 모스크바를 약 200km 앞둔 상황에서 프리고진의 철수 지시로 마무리됐으나 러시아군의 허술한 대비 태세가 이미 드러난 후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방에 전투 병력을 보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의 틈이 노출됐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한편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이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지난 6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면서 양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양자과학기술은 얽힘과 중첩이라는 고유의 양자물리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0과 1을 활용하는 기존 정보 기본 단위, 비트를 넘어 새로운 정보 기본 단위인 큐비트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인공지능, 수학,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양자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이나 10년 내외로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기술 시장은 2040년 1060억 달러, 약 138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증산도 근본진리 우주관 3강 시간입니다. 박재관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변화의 제1법칙이 생장 염장이다, 탄생 성장, 성숙 휴식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장 염장의 이치는 하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전개되고 1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펼쳐집니다. 12만 9600년, 약 13만 년으로 순환하는 우주의 주기에서는 우주의 봄에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우주의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분열 성장하고, 우주의 가을에는 인류 문명이 성숙하고, 우주의 겨울에는 빙하기가 찾아와 인류 문명이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우주 1년의 시간대에서 인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문명이 공멸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분열과 대립의 상극 문명을 끝내고 통일과 수렴의 문명, 상생의 문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인데요. 우주 1년의 변화 법칙으로 말하면 현재 지금은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점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간과 문명을 개벽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때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아야 했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아야 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변혁기입니다. 선천 우주의 질서, 선천 다르마에서 후천 우주의 질서, 후천 다르마로 바뀌는 하추 교육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대개벽기입니다. 그러면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로 열 개자, 열 벽자로 천개 지벽, 천지 개벽의 줄임말입니다. 천지 개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 그대로 천지의 때,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대사건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의 공정궤도가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뀌고 음력과 양력이 조화돼서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자연의 시공간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소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청화명료한 자연환경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것이 바로 자연개벽입니다. 천재의 질서가 바뀌는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열리는 가을 개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문명 개벽, 인간 개벽도 이루어지는데요. 인류가 그토록 염원해온 인간의 꿈과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후천 상생의 가을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그리고 우주의 가을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이 쇠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 무병장수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자그마치 700살, 900살, 길게는 1200살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은 허리가 펴져서 늙은 이가 젊은 이로 거듭납니다. 또한 남녀가 모두 고결한 풍채를 가진 선남선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춘생추살의 엄정한 이치, 법도에 의해서 지구촌 80억 인류, 인류 한 사람 외 없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판별하는 생명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의로서 이루어지느니라.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춘생추살,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 즉 천지가 봄에는 은혜로서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봄, 여름에 생장시킨 씨종자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구년에서 가을이 오면 열매만 남기고 다 떨구는 것처럼 우주년에서는 가을이 오면 인간 열매, 씨종자만 남기고 천지에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천상극시대에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과 추살의 법칙에 걸려서 인류 문명이 소멸당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병든 자연과 문명을 완전히 개벽해서 가을에 성숙한 인류 문명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꼭 소멸을 당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공멸을 막고 통일과 수렴, 성숙을 위한 해결책을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천지개벽,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은 선천 상극 문명을 끝내고 후천 상생의 문명을 여시기 위해서 후천 세계, 인간 생활의 모든 질서를 결정하는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개벽하고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중심으로 수행문화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지금 STB 상생방송의 동방신선학교에서는 무병장수 설려와 치유수행법을 최초로 공개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은 팬데믹 시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철부지의 뜻에 대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은 절부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계절을 모른다는 뜻이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망치기에 우리 조상들은 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는 일. 철에 맞춰 심어야 할 때 심고 가꾸고 거둔 일은 중요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철이 바뀌는 대개벽기이므로 천지대세의 틀을 바르게 보고 철부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우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주의 순환 원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천지 대세의 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1만 년 인류의 영성과 지혜가 담긴 신선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면서 천기를 받아들이며 생존하고 호흡이 끊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듯 호흡은 우리 삶의 기틀이며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만약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짜증이 날 때는 반듯하게 앉아서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하면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일체의 생각을 끊고 호흡만 잘해도 긴장이 풀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호흡은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도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조화 빛을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를 위한 자가치유 수행이 계속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지속적인 피로와 권태감이 생기며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주위 인맥들과 마찰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한의사이신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궁극으로 나를 완성시켜 빛의 신선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대한동방신선학교 수행지도법사이자 한의사 원유근입니다. 요즘 어른은 당연하고 어린이들까지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사회인데요. 작년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62.1%로 나와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스트레스에 비해서 직장 스트레스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OECD 국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연간 평균 근무 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이었는데요. 서울 성모병원 강모열 교수는 2021년 설문조사와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산출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노동 생산성에서 약 2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교수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성공적인 기업 운영에 중요하며 또 이를 방치하면 노동자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업무 이외에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요.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이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 행복지수는 전 세계 59위였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주된 이유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긴 근무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인간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행복지수로는 내전 중인 국가의 아이들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올 정도로 아주 낮은 수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마저 낮은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그리고 질병 등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 범죄율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의 라틴어 스트링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대 한스 셀리에 박사가 이제 의학적으로 처음 사용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의학 용어로도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유스트레스와 부정적인 디스트레스로 구분했습니다. 유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처한 상황이 부담스러워도 적절한 대응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일상에 활력을 주고 그다음에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스스로 힘들게 운동하는 상황이나 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상황이 바로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 디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불안과 그리고 짜증, 이제 화와 더불어
신체적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디스트레스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은 유스트레스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빛 광채와 빛꽃으로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사시길 응원하며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조화 광채 빛침과 설료화를 심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들어오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는 뇌, 척수, 신경 그리고 이제 뉴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데요. 자, 이 스트레스 이제 그러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빨라지고 또 이제 얕은 숨을 쉬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를 해서 피가 이제 팔다리로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자꾸 일어나면은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맥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신체는 위협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간에서 비축하고 있던 포도당을 혈액으로 분비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요. 자, 즉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금방 지치고 피로함을 느끼고 또 과체중이나 또 당뇨가 있으면은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과 더불어서 위장도 이제 혈액을 근육이나 신체 중요 기관으로 보내기 때문에 소화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근육은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은 근육 통증과 그리고 피로감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스트레스는 장에 사는 건강한 미생물을 감소를 시켜서 설사나 변비 외에 다양한 장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 수치도 낮춰서 또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대상포진, 고혈압, 갑상선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증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온몸에서 다양한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위에 조화 광채 빛침과 설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뇌하수체인데요. 뇌하수체는 간 내의 시상 하부의 하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다른 내분비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뇌하수체는 내분비기관의 사령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과도하게 생산을 하면은 짜증이 나고 또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여기에다 설료화를 심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0.5g 정도 되는 완두콩 정도 크기인데요.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광채와 설료화 수행은 이렇게 생각과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는 작은 부위지만 이곳에 조화 광채 빛침과 설료화를 조화로 정확하게 심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또 신장 위에 삼각형 곡괄 이 부신에 조화광채 빛침과 설료화를 심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신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내분비선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고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은 이제 굉장히 많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또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코르티솔 분비가 저하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과도한 코르티솔 분비는 심혈관계 질환과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코르티솔 분비가 중요합니다. 올 4월 미국 펜실베니아대 크리스토퍼 타이스 교수는 국제학술지 셀에 뇌에서 나온 스트레스 감지 신호가 장에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뇌가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부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염증을 낮추는 치료제로 쓰이는데 만성 스트레스로 가면은 반대로 염증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작년 초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연구진은 부정적 감정이 증가를 하면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규시대에서 연구한 결과 장내 미생물은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장이 튼튼하고 유익한 미생물이 많으면은 스트레스 극복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장과 소장에도 이 비침과 설료화를 골고루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탈모로 고생하는 분은 탈모가 된 부위에,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는 분은 어깨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해진 부위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꼭꼭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혈자리 몇 군데에도 설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백해혈입니다. 머리 꼭대기 가운데 위치한 백해혈은 우리 몸에 양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과 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다음은 태양혈인데요. 이제 귀와 양쪽 눈 사이에 여기 쏙 들어간 이제 자리로 여기 관자놀이 주변입니다. 자, 태양혈을 여기를 지압을 하면은 두통을 줄이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설료화를 심으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신문혈인데요. 자, 신문혈은 신경정신과 관련된 그런 혈자리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자, 이제 요 부위에 세 군데에다가 비침과 설료화를 꽂으면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외에도 우리가 가벼운 운동이나 충분한 그 휴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방 신선학교 수행은 우주 만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과 파동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수행입니다. 조화 광채와 설료화로 꾸준히 수행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한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무 시간은 두 번째로 많고 자살률은 1위, 행복지수는 전 세계 중 59위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라는 점이 충격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뇌를 비롯해 관련 부위에 빛을 넣어 나를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몬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좌표로,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충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의 바다인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셔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과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우리는 내 몸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윤료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윤료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이 우주의 윤료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원형 소리가 옴 그리고 훔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의 윤려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상단에서 하단까지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머리 위 상단에 올려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조화 빗줄기를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면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숨을 쭉 올리면 하단의 물기운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사운드로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기운을 역동적으로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3월 8일 동방신선학교 첫 방송 이후 100일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꾸준히 함께하신 분들은 정단이 형성돼 정단 형성과 관련된 체험들을 하시고 또 용봉이 합일된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천계용신을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보지 못하셨다고 해도 정성껏 하셨다면 몸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셨을 텐데요.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념을 끊고 몸과 마음을 비워 온전히 주문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주 원십자 무국의 영영 좌표에 앉아 내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취태울 천상원군 옴니치야 니합니사파 취태울 천상원 옴니치야 움치 태울 천상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과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충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뚫을 때는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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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Thank you.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연세가 있거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충맥을 뚫은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신나게 뚫어보겠습니다. 취 훔치 태울 전사문고 훔니 취하 노래 훔니 암미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사문고 훔니 취하 노래 훔니 암미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사문고 훔니 취하 노래 훔니 암미사파
네, 오늘은 운장주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운장주는 삿된 기운을 제어하고 마와 척신 발동을 막는 강력한 대차력주입니다. 상지님께서는 모든 병은 척이 있어 생기고 수가 있어 앓는 것이니라고 하셨는데요. 수행을 할 때 말을 물리치는 운장주를 자주 읽어주시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 함께 운장주를 칠독 송주하겠습니다. 전하 영웅 관음장의 막처 근청 천지 파리제장 육정 육감 육병 육을 소솔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멈 극금 여윤령 사파 전하 영웅 관음장의 막처 근청 천지 파리제장 육정 육감 육병 육을 소솔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멈 극금 여윤령 사파 전하 영웅 관음장의 막처 근청 천지 파리제장 육정 육감 육병 육을 소솔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멈 극금 여윤령 사파 전하 영웅 관음장의 막처 근청 천지 파리제장 육정 육감 육병 육을 소솔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멈 극금 여윤령 사파 전하 영웅 관음장의 막처 근청 천지 파리제장 육정 육감 육병 육을 소솔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멈 극금 여윤령 사파 전하 영웅 관음장의 막처 근천 천지 파리제장 육정 육감 육병 육을 소솔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멈 극금 여윤령 사파 전하 영웅 관음장의 막처 근청 천지 파리제장 육정 육감 육병 육을 소솔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멈 극금 여윤령 사파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아드레날린은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코르티솔은 혈당 수치를 높여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 기억력이 감퇴해서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의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자주 하고 수행을 하시며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도 함께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조화광채와 설녀화로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빗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의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빗짐을 만듭니다. 빗짐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빗짐을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에 관여하는 뇌와 척수, 그리고 심장에 빛을 넣어 자가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뇌에 빗짐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뇌와 수체에 빗짐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중뇌에 빗짐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다음에는 척수에 빗짐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 빗짐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의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머리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셔도 좋습니다. 또한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등 속을 지나는 척수 전체를 감싸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고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천상의 영원한 율려꽃으로 본래 이름은 선정화, 곧 신선으로 결정짓는 꽃에서 온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광명의 조화 신선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1만 년 역사문화의 최종판인 설려화를 내 몸에 심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기적입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뇌에 설려화 한 송이를 심습니다. 이번에는 우뇌에 설려화 한 송이를 정확히 심습니다. 시상하부의 원본 설려화보다 작은 크기로 정확히 심겠습니다. 뇌와 수체의 원본 설려화보다 작은 크기로 정확히 한 송이 심습니다. 이번에는 중뇌의 원본 설려화보다 작은 크기로 정확히 한 송이 심습니다. 척수의 원본 설려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다섯 송이 정도 심어보겠습니다. 심장의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에도 원본 설려화 크기로 각각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이제 설려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하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한 송이가 그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녀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사 문군 훔니치야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 문군 훔니치야 다음에는 분화된 설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녀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녀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녀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윤려의 조화 빛으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녀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설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치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내 온몸을 윤려의 조화 빛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아멘.
이제 분화된 모든 설녀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녀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녀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녀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대부분의 현대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잘못된 섭생으로 혈맥이 탁하고 막혀 있습니다. 광선 여의봉으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고 설려와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탈바꿈하시게 됩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인류가 병난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인간,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진정한 조화 수행법입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수행과정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조화와 영성의 세계에 함께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